굿데이 유튜브 우마입니다. 여러분들,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기 힘들어요. 여러분들,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이 우정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? 어? 우정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? 참 고민 많이 했어요.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. 그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진정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,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남아 있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거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준비했다 아닙니까? 자, 여러분들 바로 이거 아닙니까? 예? 이게 바로 우정을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친구가 이렇게 괴한에게 납치돼가지고 감금돼 있는데 이거 가만 보고만 있을 친구는 없죠? 이런 친구를 위해서는 이래 자, 그래가지고 누가 전화를 누구야? 봐봐. 빨아줘. 아이고 이 새끼. 야, 이것도 찍어. 발. 이것도 찍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 잠깐 받아봐. 여보세요? 에이! 야, 여보야, 무슨 내가 네 여보야. 마누라한테 가서 찾아야겠다. 야, 너 왜 그게 있어? 왜 둘이 같이 있어? 아니, 와있어. 야, 잘됐네. 야, 내 보러 오는 거 알아요. 네 만나고 나서. 근데 같이 못 나. 같이 너무 못 나. 같이 와가 얼굴 좀 보고 가라. 안 그래도 들리려 그랬다. 야, 이거 잘됐다. 그래, 그럼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겠네. 내려온나 그. 야, 이 새끼 이거 잘됐다. 뭐 알았다. 바꿔줘. 알았다. 그럼 요 얼마 정도 걸리겠노? 몰라, 뭐 큰 편자하고 1시간 갈게. 1시간? 오케이. 그만. 야, 그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소 찍어준 데 있다 이가. 그거 딱 오면 그 밑에 공터라. 공터 그 앞에 외길인데 그거만 올라오면 되거든. 그러니까 그 공터에 꼭 차 세워놓고 올라와야 돼. 위에 차 세울 데 없거든. 공터에 차 세워놓고 올라오는데 차 세우고 무조건 전화 줘야 돼. 그 올라오는 길에 집안 안에 있는데 그 개가 그냥 풀어놓는단 말이야. 그 개한테 물리면 박살 나거든. 무조건 전화해라. 그 차 세워놓고 그냥 올라오면 안 되니. 개 위험하야. 알았어. 그 주차에 꼭 전화해라. 꼭 전화해라. 알았다. 알았어, 빨리 그 커피 마시고 빨리 온나. 빨리 마시고 온나. 됐어. 여러분들, 뭐 케이가 조금 다릅니다. 원래는 친구 하나가 오기로 했는데 요 뭐 두 명이 됐네요.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더 좋겠죠. 뭐 잘됐네. 뭐 한 명보다는 두 명의 친구의 그런 우정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? 아, 너무 좋네요. 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. 자, 아무튼 여기 보십시오. 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저를 막 구하려고 하고 바로 경찰로 신고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? 진정한 친구, 진정한 우정. 그게 먼저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하십시오. 주차하면 전화 주기로 했거든요. 그때부터 딱 준비하면 됩니다. 그러면 이 녀석들 맞이할 준비를,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디라? 아, 이제 갈게. 이제 출발할게. 빨리 와라. 그리고 주차장 와가지고 꼭 전화해라. 에? 아, 알았어. 빨리 카메라 챙기라. 바로 지금 빨리. 그 옆에 길 있는 거, 그거 바로 그 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집 하나 있어. 거기 있어. 그러니까 올라와. 그래, 빨리.
존나 많은데? 아니 그런 거 도통을 벌써 빨리 내려. 야 새끼야 개소리야. 뭐야? 아야 아니 뭐하는데? 아니 뭔데? 야 세게 때려서 나중에 강도 때렸을 때 안 아프게. 뭔 컨셉이 다 그래. 야 뭔데? 이거 뭐 친구의 행복이란 거야? 그게 뭔데? 친구의 행복이야 친구의 행복. 존나 행복해. 아, 강도 안 와요. 강도 안 오기로 했어. 근육 타이틀인 것 같아. 야. 내려봐. 아니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체인 이거 당기면 내려가거든. 잠깐 내려줘봐. 뒤에 일단 내려봐. 아 선생님 안 내려줘. 아니 저건데. 속을 뻔했다. 야 속을 뻔했다. 손대지 말자. 손대지 말자. 옛날에 어른들이 손대지 말라 했어. 이제 손으로 때리지 말고 매로 때리라 그랬어. 야. 야, 어떤 어른이 그 딴 소리를 했어. 뭐? 아니야 친구들아. 됐다 야 이제 내가 볼 때는 재밌는 거 다 뽑았는 것 같거든. 지금 영상 재밌는 거 다 나왔어. 단둘이네. 야 촬영이야. 촬영에서 재밌는 거 야 그거 그만해. 그거 괜찮다. 친구들아. 야 이거는 옛날부터 아니 선생님들 쌤이 봐서 이건 합법적이라. 아, 뭔데 뭔데? 야 왜 나 결혼한다고 선물 주는 거야? 이 새끼고 무슨 선물? 야 씨 야 야 그만 좀 들었다 나 그냥 그만 좀 그만 진짜 야 그만해 샹야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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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, 잠깐만. 안 차? 아이고, 이래서 아파요. 제대로 안 먹혔구나, 이거. 그만해, 입으로 나오겠어, 이 씨. 그만 수세 입으로 나와요. 야, 야, 내가 이거, 야, 야,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. 그만. 야, 진짜. 야, 진짜. 야, 진짜. 이거 묻은 거 아니라 이거. 야, 진짜 깊이 들어갔다. 진짜, 진짜 뜨 이거. 야, 야, 이거 진짜 이거 위험하다. 야, 이거. 야, 야, 가만 있어. 어떻게 가만 있어, 야, 진짜. 너 지금 내가 이거 꽂고 있는데 너 많이 떨어뜨리면 계속 간다. 이걸 어떻게 꽂고 있어? 새끼야. 아예 못 꼬고 있어. 야, 야, 놓는다. 야, 입으로 나올 것 같아. 야, 놓는다. 야, 나 놓는다. 아, 놓는다. 어떻게 꼬고 있어 이걸? 이 새끼야. 지금 삐진다. 아, 야, 나. 하나. 아, 어떻게 꼬고? 안 하나, 돼요, 안 돼요. 야. 하나. 아, 둘, 셋. 아이고, 어떻게 꼬고 있어? 삐진아. 안 되겠어, 안 되겠어. 아, 야, 진짜 안 되겠어. 잠깐만. 잠깐만. 돈. 아. 이거 사려고네. 아, 내 인생이 좀 참고 참을래. 아니, 저 지금 쓰고 있어. 내려. 내가 저거 놓더라. 야, 진짜 촬영 다 조용히 300만짜리다 이거. 300만? 응, 아니 진짜. 아니 들어와. 야, 꼬마가 300만이야. 아니 1000만원 가야지. 야, 야, 야 진짜. 야, 대포 가자가. 야, 개들아, 너들 가고 강도오라 그래. 한대 때리. 야, 유대 가고 개들아 가. 아, 20만. 유대 가고 30만. 강도오라 그래. 이렇게 된다고. 서운하게 무슨 소리야. 갔다. 야, 야, 근데 진짜 큰일 날 거면 나 진짜 진짜 죽겠어. 응. 진짜 숙녀가 되겠어 진짜. 이게 야 이게 진짜 X를 엄청 눌러 얘가. 네, 네. 뭐 하는 거야 근데 진짜? 아니 오늘 일단은 나도 재미만 모르겠다. 일단은 야 좀 놔봐봐 이 새끼. 이렇게 핫소스 처먹고 하는 거 보면 약간 마조이스 특기가 있어.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줘야 돼 이런 새끼들. 야 이 정신적인 거? 이 새끼 뒤졌다는데. 옛날에 새끼 내가 맨날 전화하려면 어? 내 동생이 뭐 네 좋아한다고? 이 새끼 뒤졌다며 오늘. 뭐 지? 네, 아니 그건 야 그건 학창시절 얘기. 그때는 뭣도 모를 때였고 그때 뭣도 모를 때였고 전화기 잠깐만 야
야, 진짜 재밌겠다. 아니 갑자기 야 진짜 너 뒤졌다 너. 너 맨날 끌라고 했지. 아니 전화하지 마봐. 아니야 아싸 안 받을걸? 바쁘니까 요즘에. 야 뭐해? 빨리 하고 있어 지금. 야 어? 야 그거 나 그때 네 좋아했었던 거 아니야? 뭔 소리야? 야 근데 있잖아 우리 학교 왔을 때 고등학교 왔을 때 어? 그만해라. 막 지가 막 난 그만해라. 막 네가 막 지 막 쳐다보고 막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막 그러던데. 그만해라. 야 잠깐만 바꿔줄게. 잠깐만 한번 바꿔줄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저번에 결혼식 날 그날 봤을 때는 제가 경우가 없어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내 인사를 못했지. 그래 나 X랑 같이 밥 먹자. 그래 행복하게 보내고 자 일단은 그래 끊자. 나중에 또 보자 한번 보자고 그래 밥 한번 먹자. 야 그만해라. 야 얘가 있잖아. 누군데 오빠야? 그만해라. 그만해라. 지가 지금 나 뭐하는데 누군데? 옛날에 네가 지 좋아했다고 아니야 몰래 막 몰래 방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일단 끝나 바쁘니까 일단 빨리 할 때 바쁘다 그래서 금방 내 들었거든. 그러니까 아 일단은 그건 아닌 거 맞지? 일단 빨리 하니까 그래 알지 아닌 거 맞지? 네가 뭐 쳐다보고 그래. 그런 적 없잖아 누군지 그래. 잘 모르잖아 빨리 아 그래 아 진실을 밝히셨다 끊어라 알았어 빨리 하면 내가 바쁘대잖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끊어라. 야, 야 새끼 다른 사람 봐봐. 어? 이 새끼 핸드폰 없나? 이거? 핸드폰 있어 핸드폰에 그만해라 이 핸드폰 어디 갔어? 야 얘 야 여기다 야 너 그거 꼭 다시 전화 야 다시 전화 꼭 얘기해라 그런 얘기 야 옛날 얘기를 들추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은전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야 야 이 새끼 봐 뭐야 이거 봐 뭐야 19금 오빠의 성욕을 만족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야 없어 작작하라고 진짜 왔어 임마 이게 진짜 왔어 자유가 와 이 진짜 시끄러운 거 없어 야 이거 야 빨리 전화 여자친구도 이거 본다 이 빙한다는 그거 야 아까부터 계속 야 주차장에서 전화하라고 왜 그래 연병하고 빨리 내려줘 야 근데 진짜 거짓 말고 그 전화하고 나서 사타구니 아픈 게 하나도 못 아 사타구니 아픈 거 있었다 야 지금 굉장히 편안한 거 하나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더 춤 펴고 싶다 어, 일단 지금 조금만 아니 잠깐만 자 진짜 아니야 제발 아니 허벅지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 때리면 아프다고 이 X야 야 이제 사타구니 앞에 그만하자 내려주자 원래 이제 사타구니 앞에니까 빨리 내려줘 야 진짜 이거 물고 있으면 내가 내려줄게 뭘 물고 있어 진짜 이거 들어왔다니까 괜찮아 야 이거 못해 아무리 아 빨리 물고 있어 안녕히 계세요 웰던 미디엄 레어가 좋은데 나는 와 어이구 야 야 땀 봐라 이거 와 야 내가 진짜 돈 어렵게 본다 얘 진짜 근데 진심으로 내 진심 어깨 안 붙어도 됐어 이 정도 하면 돼 이 정도 하고 됐네 니가 숙여 앞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제 이건 진짜 안 와서 안 오네 이제 이거 됐어 아 됐어 아야 장난하지 마 아 진짜 장난하지 마 미안해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조상님 조상님 얘기했어 야 맨 손으로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고 야 알았어 아 잠깐만 아 장난이잖아 아 잠깐만 내려줄게 아 진짜 오 근데 자 펴 발끝 좀 펴세요 괜찮아 내려도 아프다 아, 아니 이게 괜찮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야 내 고향 내려가야 된다 아 괜찮다 한번 괜찮아 진짜 괜찮다 고향 내려가야 잠깐만 야 아 괜찮다 선생님 잘 봤습니다